영철이 그두 명이라는 그두 명이 현숙과 영자였어. 계속 마음속엔 한명 순자와 현숙 오와 영자. 이 뒤에서 영철이 그말 하잖아요. 오늘은 지우는 날이라고 한단 말이야. 영철이 지우는 날인 이유가 순자랑 영자 데이트에서 두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둘 중에 한 명을 지우고 일단 현숙과 비교해서 현숙을 한명 지우고 지금 토너먼트 중이잖아. 그니까. 러 세 명이고 한 명이 지금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어. 순자가 결승으로 올라가 있고 현숙, 영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마음의 크기로는. 근데 이제 그거 거기서 일단 영자냐 순자를 둘 중에 한명 지우고 올라간 사람이랑 또 현숙이랑 또바가지고한명 지우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표현이 맞지. 지우는 날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택하는 날이 아니라니까. 둘 중에 한 명을 지워놓고 현숙도 알아보고 선택은 일단 순자와 영자 데이트에서 누군가를 한 명을 선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중한명 지워놓고 나머지 한 명이랑 현숙과 뭐 순자가 남았어 둘 중에 한명 비교해 가면서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냥 초반 데이트를 하면서 앞서 나간 거지 맨 처음에는 영자가 첫인상 선택을 했으니까 가장 좋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다가 순자와 데이트하면서 순자씨가 치고 나갔지만 그렇다고 순자로 결정하기에는 순자가 뭐 그만큼 마음에서 크진 않았으니까 현숙님은 스스로가 훌륭하게 자랐고 나는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고 주변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야라는 스스로 그런 자기 암시를 계속 걸고 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는 건 맞지. 그 인정 욕구가 현숙 씨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한 것도 맞고. 현숙님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말 인생에서 큰 줄기는 탄탄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회 전략이 강하다는 거는 내가 어쨌든 인정 받기 위해서 다양한 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뛰어남을 보여 주려고 하는 거니까. 어쨌건 뭐 현숙 씨는 열심히 살고 아오 열정이 넘치는 사람 맞는데 그게 어떤 인정받기 위함.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에서의 나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 현실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살아가다면 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줄기를 따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뭐꼭 공부를 잘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만 공부를 잘하는 게 좋잖아. 학생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학생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인 거고. 사회에 나와서는 뭐 좋은 직장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그둘 중에 하나를 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 때 공부를 잘하면 되는데 학생 때 애들 초상화를 그려줘 그것도 좋지 어. 근데 그 초상화가 초상화로 먹고 살거나 아니면 그쪽 분야로 갈 정도는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그리지 않으니까 그걸 그려 예체능반으로 가지는 않아 사주를 봐줘 그렇다고 그걸로 직업을 가지진 않아 사람들이 신기하고 인정받으니까 그걸 하는 거야 운동을 해 그렇다고 체대를 가지는 않아 그냥 같은 뭐 문과 학생들 사이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정도, 문과 학생들 사이에서 수학을 제일 잘하는 정도. 그렇다고 이과로 가지는 않아. 그렇다고 예찬능을 가지도 않고. 왜냐면 거기로 가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걸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에 발을 걸치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숙 씨가 또 그걸 대충 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열심히 해. 근데 그 에너지가 조금 너무 인정과 사랑 때문에 분산돼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 요 그러니까 분산된 것치고는 굉장히 열심히 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책도 썼다며 마라톤도 코스도 뛰어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건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 그리고 현재내 위치 확인해서 내 에너지와 열정을 한 군데로 모아야 돼요. 그 하나의 그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 음, 될 때든 안될 때든 그러면 방향성을 잘 잡아야겠지. 현숙님은 굉장히 제대로 파는 것도 있죠. 영철은 순자 현숙 영자 영철은 세 명의 여자가 마음에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영철은 어쨌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다 알아본다. 근데 너무 다 알아보다가 시간이 본인을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묶어봐 뭐 이러면서 머리 얘기를 해요. 순자 씨는 툴툴대고 틱틱대고 불평불만 많고 투덜대지만 영철이 한번 묶어봐라는 말에 냅다 <laughs> 냅다 그냥 <laughs>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서. 그 자스민 같은 스타일로 그냥 바로 당신이 원한다면 몸이 먼저 움직여. 말은 제가 왜요? 하면서 머리 묶고 있어. 야무지게 묶어버리죠. 이러면 매력 포인트인데 이러면서 순자가 정말 영철에게 오랜만에 또 사람들 앞에서 용기 내서 머리 묶고 또 바로 어필을 하는데 이 안에서 구조를 잠깐 보면 영철한테 어필했던 순자 어필하는 순자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쉬운 상철 저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여기는 지금 정숙과 지금 영식 그 와중에 관심을 빼앗으려는 현수 근데 영철에게 나가자고 했던 건 영호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아마 현수님 머릿속에 1순위가 영호인 건 확실한 거 같거든요 지금 이때까지는 영 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실컷 머리 묶어 가지고 내 머리 보라고 지금 잡고 있는데 영철에게 관심을 뺏겨버린 지금 순자 이게 예. 순자 시점으로 이 시간을 보면은 영철과 데이트했지, 사랑이 싹텄지. 다음 날 아침에 와가지고 붕어빵 아니면 게, 계란 스크램블에 케찹으로 하트를 뿌리는 뭔가 올줄 알았어. 왠지 영철은 그렇게 해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낯설을 봤던 자상한 그런 모습들이 영철에 나오기를 기대했겠지. 순자는. 그런데 그 아침에 오지도 않고 뭐 운동하러 가고 막 그랬단 말이요. 그리고 그러니까 순자가 먼저 산책 가자고 했더니 아 피곤해. <laughs> 그니까 피곤하다고요? <laughs> 거기서 바로 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겪었어, 이 전날. 그래서 막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면서 그날 끝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좀 순자 입장에서는 기대에 비해서 상처받고, 그 다음날이 된 거야. 그럼 오늘쯤 얘기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랜덤 데이트 순자는 영식이랑 데이트를 하고 영철이 그리웠어. 광수에는 공돌이 측면이 있고, 사업가 측면이 있잖아요. 이성에게 미숙한 너드남이 있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업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광수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졌어. 그리고 내가 이성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말했을 때이 사람이 좋아해 주고 가르쳐 줄수 있는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험.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이성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두 가지 때문에 훅 빠져 들어간다고요. 근데 현숙님은 그런 걸로 광수의 마음을 흔들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영철이 순자에게 먹히는 이유도 순자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광수에는 두 가지 면이 있었지만 그중에 한 가지 면은 어쨌건현수계의 유혹이 먹히는 부분이었고 순자는 굉장히 귀엽고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순자는 냉소적이고 부정적이고 외로움이 큰 사람이지 내가 바라는 그렇게 어떤 순수하고 사랑하고 여기서 나온 출연적인 가장 순정적인 사람이잖아 순종 말고 순정 마음을 자기 마음을 또투명하 드러내고 내가 마음 가면 다른 거뭐 따지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걸 또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의 방어벽도 높고 그래서 누군가가 넘어오면 바로 또 홀랑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나 안 잘해주나 이걸 또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고 냉소적이다 보니 누군가가 그 벽만 유연하게 넘어오고 순자의 어떤 공격적인 부분을 유연하게 흘리면서 이 사람에게 자상함을 보여주면 순자 같은 사람을 유혹하는 거는 실은 굉장히 쉬운 거야. 물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공략법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주는 건데 사람들은 순자가 툴툴대고 냉소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실은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영철은 사귀었을 때 자상한 남자 라는 것을 이미 브랜딩이 돼 버렸어 순자는 영철에 대해서 이미 환상이 커져 버렸지 우리가 전지적 관점에서 보면 영철이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순자가 삼순이 이렇게 보고 있지만 최소한 데이트를 한 날의 순자는 그 성벽을 영철이 넘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다음 날 행복하게 잠들었지. 영철이 오늘 대화 끝! 막 이랬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성벽을 넘어와가지고 아 행복하게 성 안에서 왕자님 공주님 행복하게 잠들었어. 그래서 다음 날 아침을 기대하고 있는데 뭐야?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내가 뭔지 얘기를 해야 되네? 산책할래요? 얘기했는데 아 피곤해. 피곤하다고요? 오늘 하루 기다리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저녁에 속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다음날 와가지고 그래도 우리 순자에겐 또 순정이 있단 말이지? 머리 뭘 하니까 바로 또 머리 묶어가지고 막그 어? <laughs> 순자가 나이가 어리고 순수한 면도 있고 그리고 틱틱대고 냉소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공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순자의 또 그런 순수함을 뭐 사람들이 보통 몰라주는데 여기서 영철이 그걸 또 잘했죠. 근데 그게 순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잘 드러났을 수도 있단 말이야. 어쨌건 그렇게 머리 묶고 지금 어? 어필을 하고 있는데 현숙이 와가지고 산책 갈래요 물론 현숙씨가 알고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laughs> 산책 나가는 영철을 보면서 아 산책? 영철은 자기가 누군가가 마음에 드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큰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이 사람 괜찮으면 이제 만나봐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아 순자를 자꾸 거부하면 순자가 깡패가 되는데 <laughs> 그렇게 이제 산책을 나갔다가 왔죠 이제 갔다 와가지고 이제 순자를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다 빠지고 이제 휴식 시간이니까 지금 응? 그제서야 순자를 부르는 거지. 아침에 영자 불렀고 현숙가 나가고 그제서야 이제 아침 다 먹고 이제 사람들 그러고 있으니까 순자를 불러내는 거지그기서 불러줬어. 나를 불러줬어. <laughs> 순자는 지금 24시간을 기다린 거야. 순자 씨의 마음이 너무 커져서 저기서 뭐 저자세까지는 아니고 내가 영철이라면 순자가 나를 이만큼 좋아하는구나 솔직히 다 보일 것 같아요. 저기서 이렇게 틱틱대는 모습이 보여도 다알것 같아. 그러니까, 현숙이 지금 다른 사람들 이렇게 간 보고 이런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근데 영철 나이가 되면 나를 사랑하는 것만으로 사귀지 않아요. 음.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알아? 그래도 현실적으로 나를 이 사람과 사귀었을 때 어떻게 될까를 따져봐.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영철씨는 아마 마음으로는 알 거야. 순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나랑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랑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가진 게 많고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그 에너지는 연애에 쓸 에너지 20대 때는 학교? 안 가도 돼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너 나랑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갈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러면 어때 중간고사 갈 거야 아니면 여자친구랑 제주도 갈 거야 여자친구랑 지금 사귄지 100일 안 됐어 중간고사 안봐 그냥 학고 맞아도 돼 근데 40대가 돼가지고 여자 친구가 나랑 2박 3일 제주도 갈래? 회사 째고? 그럼 미친놈이지 가면 미친놈이야. 그 정도의 열정이 있던 시대라는 거지. 그니까 그런 에너지가 없다는 거야. 그때는 그럴 수도 있던 때였던 거지. 수업을 3일간 째고 제주도 가자. 그럼 제주도 간다고. 근데 회사를 3일간 째고 가자. 그러면 안 가잖아. 못 간다고. 애초에 생각을 안 해. 야 미쳤냐라고 소리가 나온다고. 그런 것들이 달라지죠. 등산 가본 어른들의 에너지랑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비교하려면 뭐랑 비교해야 되냐면, 워터밤이랑 비교해야 될거 아니야. 20대의 워터밤, 아니면 클럽 어때? 밤새 해, 밤새. 일주일 내내 클럽에서 살기도 하고, 새벽에, 어, 거기가 근처에서 뭐야, 설렁탕으로 먹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비교하면 누가 에너지가 넘쳐? 어, 누가 더 이성에 쏟는 에너지같고 당연히 그쪽이 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등산에서 이성들 유혹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르신들 중에서도 극단적인 거랑 일반 학생들의 그 일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지. 20대에서도 20대끼리 그렇게 성욕이나 이렇게 이성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고 막 유혹하려는 그쪽이랑 그거랑 비교를 해야지. 그러니까 등산, 그렇지. 등산 왜요? 힐링되고 운동되 그렇지. 댄스 동아리. 그런 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랑 하려면, 또그 댄스 동아리고, 말 그대로 그춤 같은 걸 배우러 다니는, 아니면 뭐, 그런 거랑 또 비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비교를 다르게 하면서, 뭐, 50대도 그런데요, 이거는 제대로 된그 기준이 아닌 거지. 그거를 비교를 삐뚤게 하고, 50대가 되면 더 이성에 대한 욕망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애초에 기준이 다른 거야. 같은 비교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지. 어. 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 세대, 희생을 굉장히 극혐하는 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치우는 건 싫겠지 거실이나 이런 건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성에게 보여지는 거는 굉장히 깨끗한 거다 나를 불러줘서 이러더니 나 왜? <laughs> 웬일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영철 씨 정도 되면 저게 아 그냥 또틱틱되는구나 정도로는 이해는 할것 같아 그런데 굳이 저렇게 틱틱대는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좀더 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자 님 삐진 거 아니지? 그래서 이제 순자 씨와 어 데이트 산책을 나가네요. 순자님 삐진 거 아니지? 여기니까 그러니까 왜 삐졌지? 이렇게 하면서 나오니까 삐졌 티를 냈거든? 왜 삐졌지? 내가? 라고 하면서 나안 삐졌는데? 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영철은 아니 어제부터 조금 이렇게 하면서 어제 얘기를 해. 어제 영철은 지금 순자에게 좀 거리를 뒀어야 됐었어요. 그렇지만 순자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건 싫어. 지금 영철은 순자가 1순위가 됐다는 건 순자 마음에 나도 순자 마음속에 내가 1순위여야 해. 전략상으로는. 물론 마음상으로 순자가 다른 사람 좋다면 그건 오케이 라고 생각은 하겠지. 근데 순자가 상철과 데이트를 할때 안절부절한 모습을 그렇게 보였던 걸 보면 영철의 전략은 내가 순자와 시간을 많이 보낸 만큼 내가 순자한테 투자를 했잖아. 그러면 순자 주가가 올라 있어야 돼.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올라, 올라야 될거 아니야. 팔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순자의 마음이 나를 향해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그 다음날 내가 영자를 알아보고 이렇긴 하겠지만, 이날은 순자가 나를 완전히 떠나면 안 되지. 어, 순자에게 좀 기다리더라도 일단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리고 팔아도 내 손으로 팔아야 되니까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래서 영철의 포트폴리오는 일단 제일 매력적인 주식은 영자 주식이었지. 왜냐면 내가 첫인상도 좋았고, 그런데 순자 주식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했어. 왜냐면, 순자랑 데이트를 많이 했으니까, 순자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새 주식에 분산 투자는 해왔는데, 가장 매력적인 주식은 영자였지만, 어쩌다 보니까, 순자라는 주식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순자 주식이 올라있는 상태여야 돼. 내가 팔기 전까지는. 그래서, 일단, 둘째 날에는, 어, 순자 주식 투자는 일단 멈춰놓을 건데, 그렇다고 내가 순자 주식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아니니까, 일단 영자 주식 관심 가지면서, 그래프 보면서, 들어갈 타이밍 좀 재고, 영자 그래프만 이제 보는 거지. 그러려고 했는데, 랜덤 데이터 하면서 못 만났어. 그러니까 일단은 순자 주식을 관리를 하긴 해야 단 말이지. 하나씩 하나씩 주식을 이제 팔아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한가에다가 몰빵을 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명철 씨의 전략인 거죠. 그래서 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나? 여기서 영철의 전략들은 안 됐지. 영철의 전략은 이 전날 랜덤 데이트가 아니고 영자랑 데이트하고 현숙과도 최대한 알아봐서 이날쯤에는 순자든 일단 결정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첫인상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거는 영자가 더 좋아요. 왜냐면 영철은 처음에 첫인상으로 영자를 골랐던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미 순자 씨는 믿고 싶은 걸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마음에 결정하고 있나요? 하니까 여기서 저요? 이러면서 머리를 이렇게 매만지면서 그 아까 영철이 머리 묶은 거 어? 좋다고 하니까 아까 머리 묶은 걸로 매력 한번 어필하고 지금 여기서는 어? 양갈래 머리로 묶어 가지고 어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까 그럼 사람들 앞에서 한 개로 묶은 거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두 개로 묶고 지금 응?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영철이 부르자마자 나를 불러줬어 불러줬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왔는데 영철은 묶은 머리 좋아하는구나 다양하게 묶어서 보여줘야지 지금 다양한 매력을 어필해줘야지 한단 말이야 아 약간 영철 씨가 외모적으로는 좀 형사 느낌이있어 처음에 영철 등장할 때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영철까지만 보고 이번에 리버스 기순지 아닌지 확실히 생각하자. 영철 보고 도장 찍은 게 영철 씨가 외모는 굉장히 형사 느낌인데 이 말하는 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이런 건 너무 좀 그런 편견인데 이해하기 쉽게 하는 말이에요. 너무 아줌마스럽더라고. 되게 아줌마가 있는 거야, 영철의 내면에. 그래서 어 이번에 진짜 작정하고 뽑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아, 외모가 강력반인데 내면의 아줌마가 계시네? 어, 근데 그런 아줌마스럽다라는 거는 단점은 아니죠. 재밌고 오지랖은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정하고 친절하고 베풀 줄 아는 그런 면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편견을 이용하는 거야, 일종의. 그래서 뭐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나. 영철이 두 명이었나요? 세 명이었나요? 묻는 건 당연히 이제 순자도 두세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 간제비 눈에는 간제비만 보이죠? 영철은. 평균 간제비? 참여자, 평균... 이죠. 이번 기수는 안동 같은 데서 했어야 돼. 이거 그냥 당연히 출연자들 행동으로만 봐도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간제비 홍보가 되는데 굳이 다른 동네 와가지고 간제비 홍보를 이렇게면 하 뭐해? 그 치킨 먹고 이런 게 뭐가 소용 있어? 여기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영... 어? 안동에서 했어 봐. 그 안동 간제비 얼마나 유명해? 어? 진정한 간제비는 누구?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고등어 가지고 소금 치는 거해서 제일 소금 잘 치는 사람. 아 이번에 최고의 간제비 이렇게 해서 어 슈퍼데이트 해가지고 뽑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 어? PPL도 자연스럽게 도 슈퍼데이트로도 되고, 어? 슈퍼데이트로 하면은, 어? 그럼 자연스럽게 안동 홍보도 되고, 얼마나 좋아. 이거는 지금 작가가 이게 너무 아니랬어. 안동이었으면 대개 장면이 안 나왔겠구나. 그 대개 42만원이 아니고 4200원이었다. 이러면은 영수가 됐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인정. 인정합니다. 영철. 수다스럽고 오지랖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배려하는 부분,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수다스러운 포인트지. 그러니까 가장 하나만 뽑아라면 수다스러운 포인트. 오지랖 넘치는 부분. 그게 있었죠. 비밀이에요. 왜 영자님 먼저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과거 회상으로 돌아갑니다. 영자님, 부르면서. 근데 영자는 이제 영철이 이제 아침부터 나를 찾으니까 조금 부담이 돼. 어, 지금 조금 그런데 영철 아침잠이 없어. 그래서 영자가 뭐 15분 뒤 이래가지고 뭐 11시에 보자고 해서 오케이요 하고 근데 이때 영자는 잠옷을 입고 있어요. 잠옷을 입고 이렇게 화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순자는 이대로 나가도 되는 준비가 다돼 있었어. 그런데 굳이 영자를 불렀으니까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이게 서운할 수 있는 거지. 이래 이랬었죠. 뭐왜 먼저 불렀어요? 그러니까 영철이 되게 애매하게 이게 나 오늘 순자님 먼저 불렀는데 근데 이제 순자는 오늘 아침에 영자를 불렀던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 나도 오늘 순자님 먼저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음 지금 영철은 왜 지금 영자를 나보다 먼저 왜 불렀냐 라고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영철이 순자가 이렇게까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것까지는 몰랐나 여기서 실은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지 어제 따로 하겠다는 게 어제 하루만 좀 시간을 다루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음. 내가 봤을 때 원래 영자님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했었거든 그래서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게 어제 하루에 영자님하고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랜덤 데이트 때문에 안 돼가지고, 오늘 영재님한테 먼저 그냥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철은 변명을 한다고 하는 건데, 뭐, 영철 입장에서 이게 순자한테, 그러니까 영철 입장에서 그렇게 잘못한 거냐 하면 그건 아닌데, 순자가 기대하는 영철의 모습과는 다른 거지. 순자는 영철이 나에게 자상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다 받아줄 것 같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챙겨줬던 그 사람이 다음날이 되자 나에 대해서 관심도 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계속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걸 보고 굉장히 실망했단 말이죠. 순자가 너무 기대가 컸지. 영철에 대해서 기대도 컸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를 지켜주는. 그 약간 그거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때 20대, 3 0대의 욕망이 머리를 지배하는 로미와 줄리엣 세대는 로미와 줄리엣 세대라는 건 로미와가 몇 살이야? 몇살에 살이 죽었어? 16살? <laughs> 몇 살이지? 한 10대야, 10대. 그러니까 10대나 20대 그 정도에 그렇게 열정이 넘치는 그런 애들은 그게 돼요. 사랑밖에 난 몰라야. 근데 30이 넘어가고 40이 돼서 이 사람밖에 모르고 진짜 이 사람만 기다리는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머릿속에 이게 계산기가 돌아가서 안 돼. 얘가 하는 행동이 다 보이거든. 아, 얘는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아, 얘는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구나. 내가 딴데 가서 연애를 하면 얘보다, 얘가 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내가 굳이 얘한테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연애를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10대 때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얘밖에 없잖아요. 근데 30대가 되잖아. 그런 사랑은 다섯 번은 해봤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 태도를 나한테 보이는 사람과 내가 굳이 뭐 물론 얘가 좋지 사랑하고 좋지. 근데 예전에 걔랑도 그 그렇게 또 헤어졌는데 헤어지면 또 헤어지는 거지. 이 현실적으로 대안이 많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 그래서 환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 그래서 단지 그 이유냐? 그래서 신경 쓰여가지고 지금 저 신경 쓰인다는 말이 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지.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영철에게 기대감이 커졌는데 단지 신경 쓰이는 것만으로 서운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영철이 신경 쓰이고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진짜. 아 순자의 틱틱 댐은 애정이 기반돼 있기는 해요. 우리는 그거를 알고 보니까 순자의 틱틱 댐이 그렇게 미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안쓰러워 보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영자의 틱틱 댐의 기반은 광수에 대한 애정인 것 같아요 나는 영자가 지금 광수에 대해서 뭐 이게 끝까지 뭐 최카가 될지 형카가 될지 모르겠고 나는 지금 어쨌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영자는 광수에게 마음이 큰게 아닌가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영자에게는 그게 꽤 특별한 데이트였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철이 갈피를 어떻게 잡고 있어요? 하니까 갈피 잘 잡고 있는데 존나 빡쳐 <laughs> 어떻게라고 물어봤지 갈피를 잡고 있냐 안 잡고 있냐 yes or no라 물어봤나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갈피 어떻게 잡고 있는데? 잘 잡고 있... 어 다고 하니까 뭐 영자, 어, 그냥 영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되게 약간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순자가 오해해요. 그러니까 응, 조금 되게 오해를 하고 있다해서 오해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오해한 거야, 되게 오해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되게 애매하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그 영철의 포트폴리오에 순자라는 주식이 가장 크게 투자되어 있는 건 맞아. 그렇다고 해서 영철이 이 순자 주식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느냐? 가장 크게 높게 보고 있느냐는 아니지 영자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영자로 갈피를 잡아가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영철은 솔직하게 말은 하긴 했어 거짓말은 아니야. 그런데 진실은 진실이야. 근데 그게 발췌된 진실이야. 그래서 상대가 느끼기에는 다르게 해석하도록 돼 버리는 거지. 영자 주식을 사고 나서 이제 가치 평가하고 이 주식에 대해서 알고. 순자 주식을 소거를 하든, 영자 주식을 소거를 하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순자로 결정한 건 아니야. 나는 지금 결정이 안 됐어. 라는 의미긴 해요. 지금 영철이 전달하려고 하는 건. 근데 순자는 이제 저런 말을 들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자가 그래서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영철이 제대로 말을 해준 게 없어. 꼭 그렇진 않아잖아. 꼭 그렇진 않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영철 입장에서는, 순자로 결정하기엔 지금 확실하진 않으니까, 이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고, 근데 이제 그건 알아야지. 그러니까, 영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5박 6일간의 기간 동안 알아보고, 여기에서 한 명을 선택하고, 나가서부터 이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 같아. 영철의 입장은. 근데 순자의 마음은 이 사람이 나만큼 마음이 있다. 그러면 시작해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의 목표는 뭐예요? 근데 오늘의 목표가 최종 결정이야. 그러니까 순자가 여기에서도 지금 진짜 어디로 물어보는데 오늘의 목표가 최종 결정이라는 거는 결정이 안 됐다는 얘기야. 오늘의 목표. 그치 영철 입장에서는 엔더인게참 아쉽죠. 지금. 누구로 선택할지 최종 결정 안 했고 오늘 목표가 뭐예요? 최종선승이 되는 거야?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하는 거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뭐 목표를 그러면 이루지 말아야 됩니까? 순자는 뭐 지금 어 아, 지금 결정이 되는 거야? 벌, 벌써 마음이 누가 있는 거야? 방향이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가 영철이 많이 좋다면 지금 조금 영철에게 택득되는 걸 조금 덜 하고 이 사람에게 매력 어필을 하면서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영철에 대하는 순자밖에 없어. 지금 그런데 순자가 조금 마음이 급하죠. 여기서도 어제 데뷔했을 때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순자님.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안 믿겠지만, 안 믿겠지만 하면서 자기가 진실성 더높여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인터뷰할 때도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순자님. 이게 마치 얼핏 들으면 난 인터뷰할 때 항상 너라고 얘기했어. 것처럼 들리는데 아니죠. 순자님 1순위라고 얘기했던 건 맞아. 그러니까 순자도 아니 뭐 얘기야 많이 할수 있죠. 세게 말을 할 거면 다정한 태도를 보여야 돼 나는 영철 씨가 좋아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뭐 다른 사람을 알아보지 않아도 되지만 원한다면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데이트를 하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오늘 저녁 내일까지 그 이유가 됐을 때는 아마 뭐그 정도로 해도 되겠지 밀당이 먹히긴 할것 같거든 영철은 티켓대에서 에너지를 뺏거나 피곤하게 만들진 않으면서 질투작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아저 사람은 단 사람이 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상철이 또 순자를 좋아해버리니까 그니까 말을 세게 하면 안 돼. 알면서 이렇게 또, 그니까 몰라. 말해줘야 알지. 좋은 방향으로 얘기했었으니까. 라고 좀 애매하게 얘기하고 넘어갔어. 누구누구야. 이렇게. 나 말고 누가 있어? 라는 걸 묻는 거지. 또 우리 순자는 영철이죠. 바로 영철 얘기 나옵니다. 영철이 자기는 나올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물어보니까 영호님은 대화 안 해봐도 될것 같아. 그러면서 왜? 라고 하니까 나한테 관심 없어서 보여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철은 머릿속에 영호랑 어뭐 굳이 따지자면 좀 라이벌 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 영철이 생각하기에 영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영호죠. 뭐가 있어? 일단 영호는 나이가 제일 어려.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가장 좋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차분해 보여 영철은 조금 수다스러운 면도 있고 근데 영호도 실은 수다스러워 말조심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처음에 여성분들 3명 3명 몰렸을 때도 영호에게 몰렸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는 단점이 드러나는데 영호는 장점이 드러났고 그러면서 영호에게 조금 영호보다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긴 있었겠죠 그리고 영호에 대한 그런 생각을 들게 확실하게 만든 건 현숙이었지. 영철 머릿속에 현숙이 1순위까지는 아니어도 크게 자리를 잡았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 영호에 대해서는 내가 이길 수가 없겠구나. 영호를 좋아한다면 뭐,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신감이, 그러니까 영철씨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큰 사람인데, 영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약간 깎였을 수도 있겠다. 현숙의 태도와 자기소개를 지나오면서. 그리고 순자는 또 그런 특성이 있지. 순자와 상철을 생각해 보면, 상철은 순자가 좋아. 왜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말 못하고 소극적이, 그리고 쉽게 삐지는 면도 있고 행동력도 낮고 한 마디를 할 게서 고민고민하는데 저 사람은 바로 질러 버리는 그런 면이 멋있어.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그런 지르는 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리더가 되고 싶고 내가 누구를 이끌고 싶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순자는 오히려 그내면에 자기의 약한 부분을 안아주고 감싸줄 사람이 필요하지.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상철은 조금 약해. 그래서 순자는 조금 어른스러운 사람 영철. 어른스럽죠? 영호 입 다물고 있으면 어른스럽지. 의상이나 표정이나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왠지 삼강오륜을 말할 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야. 오행을 얘기할 것 같고. 근데 이번에 그둘 말고 다른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뭐 없죠. 영식 씨의 어떤 느낌은 어른스러움은 아니니까. 광수도 친구 같고. 그러니까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어른스러운 사람을 찾는 순자 입장에서는 영호 영철밖에 없어. 그래서 나한테 관심 없어 보여서 그러니까 이제 영철은 이제 시 웃고 약간 영호한테 이겼다라는 생각 그러면서 의상에 대해서도 칭찬을 합니다. 저게 영철의 노련함이죠. 여성에 대해서 잘 알아. 약간 예를 들어서 뭐 영철 같은 인상의 영철 나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강력계 형사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계 형사 같은 영철같이 다부진 인상의 사람을 떠올리면 어때? 좀 과묵하고 여자가 예를 들어서 옷을 뭘 갈아입었어. 그래서 나 오늘 어때? 뭐뭐 어, 뭐. <웃음> 뭐, 뭐. <웃음> 아, 나 이거 신발 이거 특이한 거 신었잖아. 어. 어. 어 그냥 앞에 갈라졌대.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앞에 꼬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거 샀어? 진짜 걱정해서. 아니, 이거 신발로 이거 뛸 수는 있냐, 이거? 여기 가서 운동화로 바꾸자, 이거. <laughs> 그런 걸 생각하잖아. 이제 영철의 인상을 생각하고 이렇게 바보지고 어? 강력계 형사 같은데 영철 씨 어때요? 굉장히 잘 알아. 그 여기서 말고 현숙한테도 뭔가 의상이나 이런 걸로 되게 칭찬을 많이 해. 그냥 외모로만 생각하는 그런 남성적이야. 그게 그러니까 다부진 건 맞는데 굉장히 오지랖 넓고 수다스러운고 그리고 센스 있고 센서티브한 사람이지 오히려 그쪽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신발 특이한 거신너네 그러면서 살짝 장난으로 무좀 양말 같은 거신은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양말 볼래 하면서 여기서된 양말을 근데 저거는 되게 재미있을 것같긴해 나도 저런 건 처음 봤거든요. 저게 양말하고 신발이 한 세트잖아. 저것도 이제 보고 살짝 외면하는 장난이었지만 귀엽네. 라고. 머리 딴 것처럼 두 갈래로 떴다고 그러니까 뭐 순자씨는 이제 굉장히 좋죠. 뭐, 날씨 좋다. 그러면서 영철은 말을 넘겼어요 음, 그래서 뭐 신발 칭찬하고 옷 칭찬하고 응, 날씨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슬쩍 어떤 더 자세한 대답을 들려주진 않았지. 뾰족한 대답은 결국 영철이 해주지 않았고 저 대답은 나중에 이제 이 뒤에서 영자랑 데이트를 하고 나서야 이제 해주죠. 확실하게 대답은 못 받았던 답답하기도 했나요? 라는 말에 답답하지 근데 저기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순자로 만약 결정할 수만 있다면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 영철이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지 마음이 이미 이렇게 커졌는데 근데 순자는 영철의 이런 간제비 활동에 크게 실망하는 날이 올수 있다 뭐 예를 들어 최종 선택 전날까지도 이렇게 계속해서 확신을 주지 않고 이러면 여기서 영자랑 데이트하고 확신을 준것 같은데 현숙하고 하면서 그런 뭐 기회가 있나? 이러면 그때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저요? 이렇게 웃지만 표정이 바로 굳으면서 떨어지지. 어, 긴장하고 있고 불안해 있는 상태인 거죠. 답을 안 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선택 데이트가 되고요. 영철이 누가 당신을 선택했으면 좋겠나요? 라는 말에 순자라고 대답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그 인터뷰를 쭉 이어서 보면 영자가 오길 바랬더라고. 그래서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그래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잘 웃어주는. 만약 영자를 만나서 영자도 편안하고 잘 웃어주면, 그때는 영자가 1순위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좋아요. 라기보다는 편안하고 나에게 잘 웃어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순자는 영철에게 와서 섭니다. 순자 씨도 장난을 치긴 쳤는데, 순자의 장난은 멀리 가지 않았어. 그냥 여기서 각도를 이쪽에서 잡아가지고 마치 여기 옆에 상철까지 다한 것 같지만 광수 근처도 안 갔어. 좀 가다가 그냥 왔어. 광수까지 시치도 않고 왔고 그리고 순자 입장에선 누가 나한테 어필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 상철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어필했나 생각 안 해. 상철에게 그렇게 마음도 없고 상철이 나를 그렇게까지 큰 마음이 있나까진 몰라. 어, 많이 가지 안 갔어. 지금 각도를 이렇게 잡아서 많이 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음. 그래서 이게 순자의 장난은 실은 현숙과 비교할 부분반 만큼은 아니었지. 이거는 영철에게 이 정도면 투정이지. 뭐 투정. 그렇게 순자 씨는 영철을 택했고요아 겹칠 것 같아. 항상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지. 아까 잠깐 불러서 대화를 해서 그나마 선택을 했어. 선택을 했어. 영철이 순자 안 부르고 마지막까지 그냥 이 선택까지 왔어도 순자는 영철을 택했을 것 같긴 해요. 자세하게는 얘기 안해 줬는데 제가 오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해라는 건 그거지. 순자가 갈피를 영자 쪽으로 잡았나요? 그런 거에서 영철은 아, 그건 아니야. 그건 오해다. 나는 갈피를 잘 잡고 있는데 그 갈피가 일단은 순자랑 알아봤으니 영자랑 알아보고 현수 알아보고 하나씩 하나씩 소거해서 남는 사람과 최종 선택 해 가지고 나가서 더 알아보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해 나간다. 너무 명확한 갈피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요. 그리고 영자도 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해 인터뷰 트릭이 있었어. 그러니까 앞에 인터뷰와 지금 인터뷰를 쭉 이어서 생각하면 영철은 순자가 1순위로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순자가 1순위이지만 데이트는 영자랑 하고 싶은 상태야. 순자랑 데이트를 더 했기 때문에 순자가 1순위일 뿐. 그러면 영자는 언제든지 데이트를 했을 땐 1순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뭐 운이 좋게도 혹은 운이 나쁘게도 영자와의 데이트가 망쳐버렸죠. 그 망친 이유가 영자의 태도건. 데이트가 편하지 않았고 웃어주지도 않았단 말이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단 말이지. 그래서 영철은 아 순자 일순이 일단 그대로 유지. 영자는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속어. 그러면 일단 현수까지 알아보면 순자로 갈지 현수로 갈지는 결정되는 거죠. 아까 전략에 맞춰서 행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 우선순위는 지금 순자님으로 있고요. 저거는 순자와는 많이 알아봤으니까, 알아본 만큼 수행평가 점수가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순자님, 이제는 한 분에게만 가겠다? 그럴 리가 없죠. 오늘까지 조금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서 다른 분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알아보는 분 선택한다고 했으면, 현숙은 그 정도로 봤으면 내가 그냥 어쨌건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을 해서 끝내고,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시간이 없는 걸. 그리고 원래 어제 판단했으면 좋았겠지만, 랜덤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자 못 만났지만 어쨌든 오늘 데이트 해봤잖아. 그래서 속어 됐잖아. 그러면 씨는 순자로 가야 돼. 왜냐면 지금 영철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 응.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현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딱 순자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나봐. 데이트 기회가 있다면 오늘은 영자님한테 쓰고 싶습니다. 이것까진 이해해. 이것까진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날 영자랑 데이트를 해봤으면 이제는 순자로 좀 정해도 되지 않나. 그래야 지금 되는데, 이런 성향 때문에 지금 영철과 순자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1순위는 순자가 맞지만 오늘 데이트는 영자와 해보고 싶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운동 같은 거, 팀 리그전 하면은 1등이랑 2등 순위가 뭐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 근데 1등은 시합수가 10번이야. 2등은 시합수가 9번이야. 그래서 1등 순위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시합을 아직 덜뛴 거야. 뭔 말인지 알죠. 그 리그전은 뭐 시합수가 다 항상 동시에 시합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영자는 아직 시합을 안 뛰어서 그 시합을 해서 이기면 1순위가 바뀌는 거야. 그리고 영자를 바라는 분은 광수도 있었죠. 제가 여, 이거는 내가 너무 억측인 것 같기는 한데 영자는 광수가 신경 쓰여서 저런 차가운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제 랜덤데이트에서 호감이 많이 올랐고요. 어, 그날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순간이었겠지? 광수랑 있으니까 재밌어 즐겁고 근데 내가 생각하는 피지컬은 영철이야 근데 막상 영철에게 가니까 아 이게 맞나 싶으면서 본능적으로 영철한테 끌리는 게 아니라 그동안 머리로 생각했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키도 커야 되고 어? 이 정도는 생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영철을 택했는데 막상 영철이랑 있으니까 재미도 없고 아우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같이 있을 때 즐겁고 재밌는 사람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어 나는 무조건 키큰 사람 만나야 돼, 무조건 잘생긴 사람 만날 거야, 돈 많은 사람 만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재밌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해서 재밌고 즐거웠지만 성에 안 차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재밌었던 사람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아니면, 내가 현실적인 생각하면서, 어, 잘생긴 사람 보고 얼굴 뜯도먹고 살겠다. 아니면, 나는 경제적 능력 우선을 하겠다 해서, 진짜 각오를 하고 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영자는 좋게 말하면 털털하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광수 얼굴 봐봐. 호감 느껴도 돼, 안 돼. 그런데, 호감 느끼면 안 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거는, 그거는 실은 굉장히 큰, 마음이 변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내가 광수를 칭찬하는 거야. 영자가 생각했을 때이 사람을 내가 이성으로 볼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어, 얼굴 귀엽다고 생각해. 근데 영자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외모적 이상형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가 마음이 끌리는 걸 느끼면 그게 굉장히 큰 거야. 예전에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매력이 없던 사람이 매력이 있는 행동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매력이 없다가 플러스 되는 경우. 매력이 원래 있던 사람이 매력 있는 행동을 한건 플러스 플러스 매력이 있던 사람이 매력 없게 행동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매력이 없던 사람이 그냥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서 제일 뭐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애초에 매력도 없었고 매력이 없게 행동하는 사람이 제일 별로지 근데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매력도라고 느낀 결과의 그룹이 원래 매력이 있었는데 매력 이게 행동한 사람이 아니고 원래 매력이 없었는데 매력있게 행동해서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경우가 그 끌림도가 제일 크다는 거야. 광수 씨에게 이 호감이 가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자 씨에게는 좀 신선한 충격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본능이 안 끌리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영자는 광수에게 본능적으로 안 끌렸다 오히려 머리로는 차라리 영철 만나봐야겠다 영철이 나한테 데이트하자고도 해봤는데 그래 영철이랑 데이트해봐야지 해서 가는데 머릿속으로는 영철이랑 앉아있으니까 광수 얼굴이 아른아른거려 영철이랑 결혼 얘기하니까 광수랑 했던 얘기가 아른아른거려 그리고 영자는 내가 싫은데 좋은 티 내면서 상대한테 맞춰주는 성격도 아니야 사회적 지능이 높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성격 자체는 좋은 사람인데 굳이 남한테 맞춰주는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그래서 영자가 오히려 마음으로 끌리는 거는 광수 같은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피지컬 봐가지고 몸큰 사람들이랑 데이트하다가 어느 날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 사람과 대화가 잘 되고 즐거웠어.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 안 만나고 피지컬 좋은 사람 만나면 지루해서 그 느낌이 느껴지면 굉장히 클 수가 있거든. 광수는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범주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해. 근데 광수가 영자에게 그범주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냐는 모르겠어. 근데 영철은 영자가 만났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심지어 나이까지 많아버리니 순자가 만했던그 정도의 메리트를 못 얻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예시를 바꿔서 현숙 씨가 오빠 폭격기를 했단 말이야. 오빠 폭격을 했어. 근데 광수가 예를 들어서 사업가의 광수가 없고 너드 광수만 있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현숙 씨한테 오빠 폭격을 받고 또 광수가 순진한 어린이 광수야 와가지고 어, 현숙 씨 너무 친절하고 너무 착해가지고 데이트가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거기 있던 옆에 있던 다른 음상처이 듣는 거야. 지금 이번 기수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예시를 들어봐요. 어 그래? 현수가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착한 애였어? 그래 나도 한번 데이트 해보고 싶네. 가서 해봤어. 근데 가서 뭐 오빵 오빵 이것만 하고 다 뜯다 왔어. 그러면 에 뭐야 뭐 별로네.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철의 이런 자상함이나 이런 건 애초에 영자가 딱히 그렇게 바라지 않아. 영자한테 영철은 막상 데이트를 해보니. 순자가 말했던 그런 메리트가 그닥 느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이거는 여러분들의 반대를 충분히 인정하거든요. 이해하고. 근데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가설은 놔두자고. 지금 영자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는 광수 때문일 수 있다. 가 일단은 여기까지는 내 가설이야. 영자는 그 19기의 정숙님을 생각해보면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그동안 이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울 게 없고. 개구욕심이 많고,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어서, 내가 이 사람이 안 좋은데 좋은 티 내본 적 없고, 재미없는데 재밌는 척 해본 적 없고,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싫을 때는 싫은 티가 그냥 팍팍 나버리는. 그런 게 어떤 사람한테는 투명하다고 좋을 수도 있겠지. 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밝은 사람은 맞아서 그런 티가 웬만하면 안 나. 평소에는 항상 밝으니까. 근데 정작 싫을 때는 싫은 티가 나버리는 뭔가를 싫게 느끼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게 영자의 어떤 투명함과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 광수가 영자와 현숙을 바라고 있죠. 영자가 열로 오면서 광수, 이거 저 주니머니를 하면서 응? 꽃보다 남자처럼 하면서 기다리고 있죠. 여기서 광수가 피식 웃었고 여기에서 바로 영자가 간것 같지만 영자가 저 앞에서 서서 살짝 망설여요. 살짝 망설이다가 저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광수는 피식 웃고 그렇게 이제 원했던 두 여자와 이, 내일 데이트를 이제 하게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영철은 좋았죠. 음, 그래서 데이트 해보고 싶은 분은 영철님. 지금 영자는 영철, 영철 생각하고 있어. 영철이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순자왈 굉장히 자상하고 세상 좋은 사람이야. 어, 그래? 나이도 안 느껴져? 그래가지고 지금, 어, 그래, 한번 나도 가봐야지? 그래서 솔로나라 데이트 밖에 모습이 궁금해. 근데 막상 선택하고 보니 광수는 짜장면을 먹네? 당장 영수만 해도 옥순이 짜장면 먹을 때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신경 썼다고. 그런데 영자 입장에서 광수가 짜장면 먹는 게좀 신경이 쓰였을 것 같거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장면 잠깐 대사를 한번 볼게요. 이 장면 대사 되게 중요한 거안 잡혔어. 여기서 하, 생각을 했어요. 잠깐 영자가 지금 한숨 쉬면서 3초 동안 근데 어 여기서 생각을 했어요. 3초 동안 하, 근데 영숙은 됐고 마음 됐고 마음 가는 대로. 그니까 러이 윗말은 영자 말이고 밑에 말은 영숙 말이야. 고민했지만 하면서 말을 못 이으니까 영숙이 마음 가는 대로고 야 됐고 일단 선택했으면 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영자 표정 안 좋아. 영자 표정이 지금 안 좋은 편이라고 지금. 박지 않아. 지금 데이트를 앞두고 박지 않아. 이전에 1대 3일 때도 아니지. 3초 고민은 그 앞에서 3초를 고민했다는 거니까. 짧지는 않지. 근데 고민을 했다는 얘기니까. 응, 응.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맞겠죠? 그렇다는 건 이게 맞겠죠? 라는 건 뭐야? 이게 맞겠죠? 라는 건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는 거야. 광수가 좋아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더커 보이는 심리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광수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광수와의 데이트는 재밌었는데 아, 이 사람이랑 데이트는 재미없네. 아 광수랑 차라리 데이트를 할걸 그랬나? 광수는 그래도 내가 1순위였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를 아마 이번 주에 가장 뭐몇 가지 논쟁거리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논쟁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음. 근데 저는 광수, 그러니까 영수가 정숙과 데이트할 때 표정이 안 좋았던 게 정숙을 더 좋아했지만 옥순에게, 그러니까 정숙을 좋아했죠. 재윤도 제일 좋아하지. 근데 어쨌든 옥순이 신경이 쓰인단 말이야. 영자가 이 다음에 광수에게 갈 것인가? 음. 바로 다음은 아니어도 광수에게 가겠죠. 바로 다음은 아닐 수도 있겠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광수가 현숙과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결국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표정이 좋지는 않더라고. 정숙은 러시아에 계신 대단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포기할 수 있는 내 마음에 일순은 정숙이지. 근데 영호에게 옥수는 멀어서 못 만나지만 내 마음에 일순이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같은 옥순이어도 누군가의 마음에는 1순이고 누군가 마음에는 2순인 거야. 관점이 다른 거지. 아니, 근데 나는 영자의 상태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광수를 선택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 컸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지금 막상 오니까 영철은 나에게 1순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피지컬은 좋지만 막상 옆에 앉아보고 같이 데이트를 나간다고 하니 이 사람의 뭔가 드립이나 이런 게 그닥 좋진 않고. 음. 이건뭐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영자가 영철에게 어떤 뭐 본능적 끌림을 확인하고 싶었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 확인은 이미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어, 빨리 끝났고, 이 시점에서부터 벌써 맞겠죠? 라고 하는 거는, 음, 아우, 다데일 데이트 싫은데, 이것도 아니고. 음, 3초 정도 고민했지만, 맞겠죠? 이거는 그 고민은 광수랑 영철 사이에서 고민이었잖아요. 광수랑 눈도 마주쳤었거든. 광수가 피식 웃었고. 그리고 그 영철과 광수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영철한테 간거 맞겠죠? 우리가 봤을 때 광수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지. 오히려 영철은 지금 순자가 봤을 때는 안정적이고 결혼하기에 좋은 그런 느낌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다데일은 처음이네. 이게 지금 영숙이 말한 거지? 막상 근데 다들 데이트가 단지 싫어서 조용했다기보다는 영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쳤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불편했어. 응. 다데이를 할 만큼, 내가 다데이를 선택할 만큼까지 영철을 택하는 게 맞을까? 응. 내가 다데이까지 해가면서 영철과 굳이 데이트를 해야 되나? 광수랑 데이트, 광수는 짜장면 먹는데? 근데 또 이거를 근거로 하기에는 그 처음에 영철과 광수 사이에서 망설였고, 이게 맞나? 라고 오 얘기했던 그거밖에 없어서 지금 그나마 근거가 있는 건 이거거든 3초간 고민했다 그리고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든다 영철에 대해서는 알아보긴 해도 영철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광수한테 가려면 아 영철이랑은 아 순자 얘기는 들어서 그렇지만 막상 이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를 하자고 하지만 아 이거는 별론데 나는 광수한테 갈래 그게 확신이 있었으면 가는 거지 나처럼 생각했으면 영철한테 가는 거고 광수한테 확신이 있으면 가는 거지 그리고 영철한테 나처럼 생각해서 영철한테 갔으니까 후회를 하는 거고 만약 광수한테 나처럼 생각생 광수한테 간거라면 광수한테 가려면 이런 망설임이 없어야 돼 순자 말에도 휘둘렸고 영철도 데이트를 하자고 했고 근데 이렇게 생각했다면 광수한테 왔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면 광수에게는 확신이 있는 건 아니니까 광수에겐 이성적 끌림이 올라간 건 사실이고 어, 데이트가 재밌었다 정도까지는 있었던 건 확실하지. 그런데, 내가 머리로는, 아, 영철 같은 피지컬, 아, 저 정도 키, 항상 난 저런 사람 만나왔어. 순자한테 들은, 아, 그 그래 자상해? 그렇게 자상해? 아, 그럼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기 에 좋은 사람인데, 아, 그래, 저런 사람이랑 데이트 해봐야지. 라고 머리로 생각해서 막상 갔는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지. 그렇게 돼서, 가서, 마음을 확인하고, 광수로 만나봐야지. 그렇게 되니까, 논리적 맥락이 맞잖아. 어. 그러니까, 이런 가설이 세워지고, 또 보면, 또, 재밌는 장면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보면서 기다리는 재미가 또 생기잖아요. 음, 그래서 2층 패밀리 1층에 비해서 화장대가 없었는지 아니면 화장대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층 패밀리 화이팅입니다 언제나 리더 역할을 해줬던 영숙씨 덕분인가요? 그래서 <laughs> 선생님의 마음으로 너무 고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말할 때가 아니라 어, 본인도 매력 발산하라고 지금 여기 고독정식 듀오가 물어봅니다 영철님의 생각은 오늘 데이트 임하는 생각 지우는 작업이죠 한 명을 지금 이 지우는 작업이라는 게 나도 조말 듣고 그래 아니 뭐두명 중에 한 명을 지우겠다 그 말로 생각하고 그냥 아니 뭐 굳이 저렇게 표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보니까 아닌 게아 되나 저 말이 맞아 왜냐면 지금 두명 중에 한 명을 지우는다는 거는 두명 중에 한 명을 지우는 거나 두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세명 중에 한 명을 지우는 거였어 <laughs> 세명 중에 두 명을 선택하는 거죠 이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세명 중에 한 명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영철의 저 말은 어, 상당히 정확한 표현이었다. 현숙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우리의 잘못이다. 그래서, 뭐, 일단 아무런 편견 없이 나가라. 또, 형님으로서 또 오지랖을 부려주시는군요. 좀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영어한테 조언을 하거든요. 영철님이. 그, 영어 파트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 영철님은 적극적이지. 어, 사람들에게 막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지. 근데 정작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지 않아? <laughs> 좀 다른 의미로 적극적이지 않은데? 또, 회를 먹으러 오는군요 음. 이때도 영자님이 그닥 텐션이 높진 않았어 그리고 영자는 이미 데이트를 나가기 전에 선택을 한 직후부터 고민을 하고 있던 건 사실이다 음. 그래서 지금 영자가 텐션이 떨어져 있는 건 지금 여기가 두 번째 장면이에요 첫 번째 장면은 여출들끼리 있을 때도 텐션이 떨어져 있었어 영자님이 영숙님하고 얘기할 때도 자기가 삼초 고민했고 그리고 이게 맞겠죠? 라고 하는 거는 내 선택에 확신이 없네. 아나 잘못했나? 아씨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라는 생각을 선택하자마자 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게 광수라는 존재 때문이든 아니면 영철에 대한 실망이 벌써부터 밀려왔든. 근데 영철을 선택하자마자 영철에 대한 실망이 밀려올 수 있나? 영철의 피지컬이 변한 것도 아니고 영철이 갑자기 나이가 든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건 있지. 다데일이어서 그랬을 순 있어. 근데 다데일이 싫긴 하지. 근데 단지 다 데일이 싫은 거는 영철이 그만큼 절대적이고 독보적인 상황은 아닌 거잖아. 그러면 마음속에서 다른 비교군이 있었다고 봐야 돼. 한 명이 영철이 독보적이면 아다 데일 싫은데 아 그래서 다른 데갈 곳이 없으면 다 데일이든 뭐든 가야지. 그런데 다른 데갈 곳이 있었는데 아 굳이 여기 선택했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데 선택할 사람이 있으면 이게 맞겠죠. 라는 말이 안 나오고 아다 데일 싫은데 이것부터 나오지. 근데 아 내가 선택한 게 잘했나? 이게 맞겠죠. 이거는. 비교군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겠죠 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맞겠죠. 내가 선택을 했을 때, 선택지가 있을 때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길이 이거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있어. 아 이게 맞겠죠?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 아, 경쟁자 싫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응. 저 말은 비교군이 있을 때 나오는 말이잖아.라고 생각하니까 이 자꾸 이게 그런 나는 그 생각으로 근거를 자꾸 하는데 이거는 근데 좀 약해. 장면 자체가 너무 짧게 지나가가지고 나도 확신은 못 해요. 근데 지금 반대하는 의견 좋은데 그 의견에 지금 근거가 좀 약하다는 거지. 나도 약한데 근거가 없, 없는 의견으로 반대를 하니까 나도 궁금해 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자 머릿 속에서는 지금 비교군이 있고 아 여기 말고 다른데 갈 거리잖아 이게 맞겠죠는 그러면 다른 데가 어디야 광수잖아 지금 광수 말고 영자가 지금 가고 싶은 데가 없잖아요 그게 일단 차에서 영수 앞에서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었고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에 이미 팔짱 끼고 있어 지금 이때도 이미 이 데이트에 대해서 불편함이 들어온 거야 지금. 그게 광수 때문이든 영철에 대한 실망 때문이든 둘 중에 하나겠지만 아니면 다들 데이트가 싫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단서는 그 전에 아까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있던 그 상황으로 보면 단지 영철에 대한 실망 그 이전의 문제다라는 거지 이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의 상황과 섞어서 보면 단지 영철에 대한 실망만은 아닌 것 같아서 내 생각에는 그 광수에 대한 비교군이 아닌가 영자가 지금 광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큰데. 영, 광수가 어떤 피지컬이나 외모적인 표현에서 자기가 머리로 저런 사람에게 내가 지금 그동안 바려왔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이 사람이 있으면 재밌는데 아, 이 사람은 나랑 결혼관도 맞는데 그러면서 비교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영자가 횟집에서 침묵을 했던 게 생리현상만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전에 두 장면 때문이야. 첫 번째 영수 옆에서 이게 맞나? 다른 선택지를 갔어야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선택지에 대한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하나를 사면 다른 선택지가 커 보여. 그게 그니까 러 광수가 너무 좋다. 이게 아니야. 이 개념은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 돼지고기 살까? 소고기 살까? 하다가 아 소고기 사야지 하고 소고기 결제하는 순간 어때? 머릿속으로. 아씨 돼지고기 살까? 그랬나?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다가 어때? 아씨 뭐 먹지? 고민을 한참 해. 그러다가 아 짜장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아 짜장 잠깐, 짜장 잠깐, 잠깐.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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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심리가 여기 와가지고 영철과 데이트를 하는데 아까 이제 영숙 옆에서 얘기할 때는 좀아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더큰거큰 큰 거였나 아좀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었다가 지금 영철과 얘기를 하면서 더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막 쏟아지고 그렇잖아도 지금 영철에 대해서는 아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다데일 단지 다 데일이 싫었다 뭐 지금 광수에 대한 마음이다 그리고 냄새 때문이다 그리고 생리현상이다 이 생리현상도 지금 두 가지로 나뉘죠 그 고체다. 기체다 이런 걸 해가지고 다섯 개나 지금 어? 다섯 가지 가설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회는 간장이죠. 여기서 이제 회를 찍어 먹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오고 가고요. 어 순자는 막장파군요. 그래서 어 신기하다. 영자가 숨기더라도 이 자기가 왜 회를 안 먹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어 저게 지금 진짜는 아니구나. 아 저거까지가 사실이구나. 뭔가 이렇게 판단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신기하다. 맛있어 이런 것도.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지. 지금 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하죠. 보통 콩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 자꾸 콩밭으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어울려 있지 않아 지금 마음이. 이미 집중은 못한 상태지.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뭐 간장파냐는 거에 이제 그건 아니고 간장도 먹고 초고추장도 먹고 그렇게 막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데. 벌써 텐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단 말이야. 태도 자체가 다르기도 했어. 근데 횟집에서 사람이 없어서 너무 긴장된다라는 것과 지금 이 장면은 맥락상으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곤소곤 말하고 이렇게 조용조용 말하는 게 내가 영철을 조심하고 있는 건지 그냥 여기에서 튀는 행동을 안 하고 싶은 건지. 튀는 행동을 안 하고 싶은 거면 진짜 다대 데이트이기 때문에 굳이 튀게 행동하고 싶지 않아서인데 그러기에는 결과적으로 튀는 행동이 돼 버렸지. 그러면 이거는 조금 과장된 해석으로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이 싫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한번 던져놓을게요.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아마 다 밝혀질 일들이야. 웬만하면 아마 퍼즐이 맞춰질 거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설은 결국은 그거야. 지금 여기에서 내가 영철을 선택하자마자 후회했어. 이게 맞나? 그래서 이 선택을 한나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도 소곤소곤 비밀로 숨기고 싶어. 어. 들키고 싶지 않아. 앞에 카메라 있는데, 아이 알지. 실제로 찍히지. 근데 여기에서 그냥 심리적으로는 숨고 싶은 거야. 아 이게 아닌데 아 돌아가고 싶다. 아 여기서 데이트 하고 싶지 않은데. 음. 그게 설 아무 의미 없거든. 아무 의미 없는 건데도 그냥 숨고 싶어. 그냥 내가 여기서도 목소리 내고 이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고 여기 이 시간이 있는 게 싫어. 왜냐면 이건 내가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선택이니까 후회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 선택을 한내 자신에 대한 후회가.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다른 선택지에 더큰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자꾸 광수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선택을 한내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그 단지 뒤에서 회안 먹는 장면이 아니라 앞에 이두 장면이 있다 보니까 그두 장면을 연결해서 보니까 선택에 대한 후회인 거고, 내가 숨고 싶은 생각이고, 그러면 결국 다른 기후비용이 더 커졌단 얘기잖아. 막상 이 선택을 하고 나니 후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 잡생각이 들어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닌 척하고 밝게 웃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감정의 표현을 한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은 들어. 그러니까 이제 영철이 왜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해요? <laughs> 이때까지는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바로 웃고 영철이 노련하게 분위기를 푼건 맞는데 뭔가 여기가 조용하니까 말을 크게 못하겠어. 근데 말을 크게 못하겠어 하면 하고도 바로 고개를 돌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자신에 대해서 후회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준게 아닌가. 어, 결국, 이 데이트를 온 것에 대한 후회, 이러면서, 영철이 뭔가 드립을 치는데, 영자는 지금 영철식 드립은 그닥 좋지 않은가 봐. 어, 잘안 맞나 봐. 웃기는 웃는데. 음, 그래서, 또빵 터지지만, 음, 다시 원위치. 음, 그렇죠. 순자는 또이 장에서도 씬 스틸을 하고 있군요. 음. 그러면서 영자에게 운전면허가 있냐고 묻고요. 여기서도, 내가 이 장면을 넣은 게 영자님 운전면허는 있어요, 영자님? 그러니까 지금 순자도 영자 쳐다보고 영자도 어 지금 데 네? 무슨 말했어요? 혹시 방금 뭐라 한거 같은데 <laughs> 관심이 없잖아 지금. 영자가 어떤 이유에서는 여기서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다들 싫다 이 생각일 수도 있겠지. 근데 이거는 아마 상대적인 비교가 있지 않았을까. 영철과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아까 영숙이랑 했을 때 이게 맞나 하면서 자기의 선택을 그 자리에서 벌써 후회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는 그러면 계속 후회를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었을까? 아니지 다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말하는 것도 순간 못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영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게 단서가 되겠죠 가장 가까운 시간에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에서 이쪽으로만 자꾸 퍼즐을 맞춰가게 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건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봐야 이게 근거가 확실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용자 머릿속에 있는 건 광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닐 수도 있어요. 못들릴쓸 리가 없었는데 내네 했다는 거는 못 들은 척을 하는 거거나 진짜 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무릎에 영철로도 아니에요? 왜 저기 있죠? 어 그러게요. 뭔가 이렇게 노출 때문에 그러니까 덮어주지 않았을까요? 덮으라고 주지 않았을까? 운전 잘하는 편이냐라는 거 이제 아니요 음. 그러면서 아마도 순자님은 면허 딴지 10년 이제뭐 음. 대형 면허를 입사하고 따서 어 저게 대형 차량이요 생각보다 핸들이 막 엄청 크진 않네 음. 다들도 불편하겠지만 현숙한테 농락도 당했고 결과적으로는 짜장면을 먹게 된게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아주 멋있군요 저, 저 소방복 입은 게20몇톤 소방차 있어가지고 소방차도 운전하냐 그니까 여기에서 순자 가뭐 운전면허 10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순자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영자가 내연녀가 된것 같다는 느낌을 아까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영자의 불편함은 좀더 일찍 시작됐다. 영자의 텐션이 낮아진 거는 선택 직후다. 선택 직후 돌아오는 차에서부터 이미 영자의 불편함은 시작됐고, 그렇다면 영자는 선택 자체에 대해서 후회가 크다 어. 그러면 선택이 크다는 거는 기회비용이 커버였을 거라는 게 지금 저의 유추예요. 그래서 영철은 운전병 출신이고 음. 그래서 뭐 여기서 운전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광수랑 있을 때 군대 얘기 안 하고 가볍고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삼천포도 뭐 적당히 빠져야지 뭐 군대 얘기를 응? 그러면서 지금 영철 씨가 조금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음. 운전 이야기에 신난 운전병이라고 여기서 영자가 군대는 몇 년도에 가셨어요? 이 과정이 다 기회비용이 커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퍼즐을 맞춰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광수랑 있을 때는 통통 튀고 재밌고 즐겁고 이랬는데 광수가 좋다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 그래서 군대는 몇 년도에 가셨어요? <laughs> 영자 원래 뭐 다섯 살 차이는 생각지도 않는다고 해놓고 뭐 처음에 자기가 영철을 선택하게 됐고 영철이 나를 나한테 만나자고 하고 그리고 지금 순자도 영철 괜찮다고 하고. 지금 내가 방금 머릿속에 방금 얘기하다가 떠오른 건데, 영자 입장에서는 영철이 원망스럽긴 하겠어. 그래서 수동공격에 나오는 걸 수도 있겠다. 왜냐면, 영철이 계속 나랑 데이트하자고 졸른 셈이 됐거든. 아침에 잠옷 입고 화장하고 있는데, 잠깐 얘기 좀 해요. 불렀어. 15분 있다가요. 한속 거절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서, 영철이 나랑 데이트해요. 데이트해요. 라고 막 엄청 푸시는 아닌데, 아, 영철이 영자에게 어필을 했네. 데이트를 하자고. 그래서 영자는 이 선택을 영철이 나한테 데이트 하자고 해서 선택을 했네.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다 데일인 데다가 막상 와보니까 아씨 광수랑 데이트보다 재미도 없잖아. 그렇지. 기회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큰데. 어 그런데 그런 거에는 어쨌건 광수라는 선택지가 있지. 그래서 광수를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수동 공격. 근데 그게 광수를 선택하지 못한 거에 대한 수동 공격일지 야 니가 불러놓고 다대리네어 니가 불러놓고 다대리잖아요이 사람마 아, 예, 어 그런 부분 근데 그 말이 나오는 거는 맥락이 약간 틀어지니까 물론 다대리싫었어도 내가 선택한 게 맞나 그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어 근데 가능성으로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어 기회비용인 광수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라는 가설을 기각하진 않고 있어요 어. 이런 상황이 되면 기회비용이 더 커지지 그런 거지 그니까 광수 언급을 안한 것은, 그러니까 광수가 좋았다기보다는 광수와의 데이트가 재밌었고 비교군이 광수가 아니라 광수와의 데이트였지. 기회비용은 영철이 아닌 광수가 아니라 영철과의 시간이 아닌 광수와의 시간인 거지. 음. 여기 와서 데이트 중에 가장 즐거웠던 데이트지. 여기 와서 가장 좋은 남자가 아니라 가장 만나고 싶고 가장 좋은, 그러니까. 매력적인 남자 광수가 아니라 가장 즐거웠던 데이트 그러니까 마음이 끌린 쪽은 광수 머리로 데이트를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기 사람이 계속 나를 불러내고 내가 선택했었고 그리고 피지컬도 좋고 순자가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머리로 이 사람을 좋아할 이유는 너무 많아 요즘서 군대 얘기가 나왔어 여기서 영철 씨가 순자 씨랑 데이트 할 때는 이런 실수 절대 안 했거든 옥순 씨랑 있을 때도 절대 안 했어 근데 군대 얘기 나왔어 군대 얘기하면서 실은 잘못된 소재 선택을 해버렸지 순자 씨랑 있을 때 군대 얘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소방차 운전하고 막 운전병이 오히려 서로 어? 대화가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지금 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뭐야 군대 얘기 또 운전 얘기 관심도 없어 그대들이 아마 중학생 초등학생 이런 거는 지금까지 영철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실수예요. 나이 차이를 굳이 느끼게 하지 않았거든 순자이랑 있을 때도 옥순씨 웨딩드레스 입고 갈 때도 그러니까 나이 공격을 지금까지 요령있게 잘 비껴 나갔는데 지금 영자한테는 그냥 그거를 느끼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조금 조금씩 여러 가지 퍼즐들이 맞춰지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순자도 헉 하잖아 어? 나에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뭐 목이 타네 물좀 마신다고 지금 순자는 어차피 영철에게 마음이 가 있는 상태니까 저런 드립 쳐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 근데 영자 입장에서는 더 거리감 느껴지는 거야. 아 내가 뭐가 아쉽다고 10살 많은 사람이랑 응? 굳이 뭐 하러 지금 뭐놀 뭐 재밌는 농담 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재밌긴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텐션이 높질 않으니까. 그래서 2004년도에 입대. 아뭐 질문이니까 성실하게 대답은 해주는군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다른 얘기 하지. 굳이 군대 얘기를 심지어 나이까지 저렇게 드러나는 얘기를 하는 거는 영철 입장에서 잃는 게 너무 많은 건데. 그래도, 저기서 초등학교 때뭐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드립 치고, 내가 초등학교에서 라면 먹을 때 그대들은 엄마 몸에도 없었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단 나은데, 지금까지 영철 이런 실수 안 했었는데. 음, 그래서,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그래서, 영철이 그래도 재치있게 엄마 나 잘못 온것 같아 라고. 이게 자폭이죠. 어, 자폭이지. 음. 살아온 세월 뒤로 살아갈 세월 앞에 만난 새남녀. 뭘 자꾸 세월 얘기를 해. 지금 자막으로 <laughs> 은근슬쩍 영철 돌리는 느낌이 <laughs> 살짝 있는데, 이게 분위기가 뭔가, 근데 분위기를 좀 타나 봐. 지금 영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자기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손님도 없고 여기서 너무 조용하고 분위기는 축축 처지고왁짝 응, 찢거라고 막 재밌고 이랬는데 지금 어, 나 초등학교 4학년일 때 군대 갔다 온 아저씨랑 지금 순자가 그렇게 자상하고 세상 이런 멋진 남자 없다고 눈에 하트 생겨가지고 왔고 그리고 영철은 데이트 한번 해보자고 해가지고 영철이 오자고 했고 순자가 멋있다고 해서 왔는데 뭐야 아저씨인데. <laughs> 아저씨잖아. <laughs> 재미 하나도 없어. <laughs> 광수가 훨씬 재밌어. 아씨 괜히 왔어. <laughs>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좋아. 완전 카트 뿅뿅 생겼어. 봐봐 내 눈을 봐. 근데 지금 용자는 아 뭐야 재미도 없잖아. 소개팅이나 선을 보는데 이 사람이 재미 없어 한다? 그럴 때는 하는 데까지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지. 근데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야. 내내 내 페이스를 지키고 내 텐션을 지키고 그냥 이 사람이 왜 그럴까를 찾아보기는 필요했지. 필요 근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언가 얘기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질문하면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있어. 그런 거를 조금 더 질문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게 서서히 유도해 가는 게 필요하긴 하죠. 영자 입장에서는 오빠력이 딱히 먹히지 않지. 제가 영철하고 순자 데이트 얘기할 때 현숙과 광수 예시를 들면서. 그 영철의 그 오빠력은 현숙의 오빠 폭격기처럼 그 먹히는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했잖아요. 순자에게는 먹혀. 근데 영자에게는 뭐야? 왜? 영자는 애초에 그렇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다정한 사람을 바라진 않아. 순자는 내면에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순수하고 여린 부분을 알아주고 그 부분을 감싸주는 나의 성벽으로 넘어오는 자상한 사람을 바라죠. 제가 그때 영철의 오빠령 얘기 나올 때그 얘기를 했거든. 지금 영철이 굉장히 노련하고 성숙한 사람인 건 맞는데 현숙이 광수에게만 먹힌 것처럼 영철의 이 순자에게 하는 이것도 모두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그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케이스죠. 영자는 그러니까 친해지고 서로 뭐 친구로 지내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익숙해져서 만날 수 있는데. 뭐, 다른 선택지를 두고 영철을 선택할 만큼은 아닌 거지. 그 집으로 해서 그닭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어, 상계탕 끓여잖아. 그러니까 애가 뭐라 그래. 이거 말고 물에 빠진 탕 말고 튀긴다! 그러잖아. <laughs> 다른 거야, 다르어. 능력 백숙 최고라고. 좋긴 하지, 좋긴 하지. 아니, 그래서 영철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침묵하고 있거든. 인과관계로는 이 선택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크지 않을까. 선택에 대한 후회는 실컷 불러놓고 다 대일이네? 네가 실컷 불러서 내가 놓친 기회비용? 저렇게 큰 병, 재밌는 광수와의 데이트가 있었을 텐데, 영자씨 저렇게 자세를 취하니까, 주변에서도 눈치를 보는 거지. 그렇잖아도 지금 영철과의 데이트가 올드하다고 느끼는데, 영철 지금 그 아까 드립 치는 것도 군대 얘기 이런 것도 다 올드하다고 느끼는데, 이 횟집도 이 지역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맛집일 수 있는데, 좀 올드하다고 느꼈을 수는 있겠어. 그러니까 횟집 이러면 약간 프라이빗하게 그런 딱 공간을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근데 또래랑 와 여기로 왔으면, 어 그냥 이런 데도 있네 신선하게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든 사람이랑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면 은 이게 굉장히 올드하다고 느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퍼즐 중에 하나고 결국 가장 큰 거는 이 선택 자체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클 거예요. 가장 커. 그게 이전부터 계속 쌓여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계속 쌓이는 거고 그냥 영철에게서 너무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그건 것 같아. 영철에게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다른 기회비용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음. 그래 먹긴 먹어야지 횟집 왔으니까라고 하는데 하, 내가 생각했던 그렇게 이제 뭐 웃지만 음, 그 웃음이 오래 남지 않지 하지만 뭐 순자는 회 앞에 두고 예의를 갖추고 있죠 회에 대한 예의는 어쨌건 맛있게 끝까지 먹는 거죠 그리고 배를 집고 있는 이런 자세 아까 영철의 질문에도 대답을 못하고 네 했던 건 머릿속에 딴 생각 지금도 머릿속에 딴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가겠지? 영자는 그래? 영철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릴 수 있는 거지? 대박 가봐야지? 나도 만나봐야지? 했는데 차에 딱 선택하자마자 아씨 아닌가? 지금에는 영철에게 뭔가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기는 해. 음, 여기서 이제 아예 팔짱까지 껴버리고 표정 심으로 음, 영철이 회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영자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명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 그게 난 좋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생각해 나쁜 면이라고 생각해 사회성이 떨어지는 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너무 자기가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난 굉장히 그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가식 오히려 가, 과거에 가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영자가 가식을 못 뿌리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러니까 영자의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고 저런 거를 스스로가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떤 면에서 수동 공격이 나오는 거잖아. 저런 태도로 어디 가서 사회생활하지? 어. 좋을 때는 좋고 싫을 때는 싫고 그게 너무 확실한 거야. 싫어도 좋게 좋게 어? 이 자리에 어쨌건 자기가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그렇게 되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긴장돼서 그런 것 같은데 긴장이라는 거는 돌려서 말을 하는 거고 어쩐 면에서는 뭐 몸에 긴장이 되긴 했겠지. 몸에 긴장이 되긴 했겠지만 그 긴장은 뭔가 나이 차 세대 차를 느껴지는 순간. 어떤 사람을 소개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막 스펙이나 이런 게막 너무 좋대. 막 그리고 인기도 좋대. 근데 나이가 열 살이 많대. 그래? 알았어. 나가 볼게. 그래? 아 나는 지금까지 세살 이상은 생각도 안해 봤는데. 알았어. 나가 볼게. 나갔어.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엔 나가서 보고 뭐 매력 있는 것 같아, 멀리서 봤을 땐. 근데 가까이서 봤는데, 뭔가 그 나이 때 사람만이 할수 있는 그런 게 느껴지는 순간, 갑자기 식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언거 같아요. 언거 아니고 수동 공격 중인 것같긴하네요 음, 그렇게 또한점 먹고요. 춘자와 영철씨는 많이 먹을 수 있었겠네요. 본격적인 데이트 자리의 긴장감 때문이지, 표정이 안 좋은 그녀라고 하는데, 그 긴장감은 방금 영자가 했던 말일 뿐이지. 결국은 영철을 선택한 이 데이트에 대한 후회고, 그 데이트에 대한 후회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결국 나이차가 있죠. 있기는. 나이 차이를 넘어 보려고 생각을 해봤던 것 뿐이지. 근데 막상 만나 보니까 여러모로 뭐차 그 안에 했던 얘기도 그렇고 여기에서 음식점 선택도 그렇고. 이게 그니까 동생이 차라리 선택을 했으면 아유 얘가 그냥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얘는 특이하네 아니면 아 얘는 이런 또 선호가 있구나 아니면 잘 모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러면 아 세대 차이 나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영자님 원래 성격은 어떻냐는 거에 엄청 장난기 많고 근데, 근데 왜 장난 안 쳐요 어르신 앞이라 <laughs> 영자는 저런 소주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음. 어. 그렇죠 본인이 선택한 건데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잘못된 행동이었던 건 맞아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불편한가 봐요.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니, 그냥, 내 상황이. 음, 불편한가 봐요? 내 상황은 뭐야? 내가 선택한 상황. 내가 영철을 선택한 상황. 내가 조금 더 과장하게 생각하면 내가 광수를 선택하지 못한 상황. 재밌는 데이트를 할수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여기 와 있는 지금 이 상황. 순자는 기본적으로 남초 회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런 거에 대한 면역이 있었을 텐데. 아 근데 영자도 남초 아닌가?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오늘은 이제 분석으로만 가자고요. 혹시나 또장 상황에 대한 해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래서 사람 한 명도 없고. 근데 이제 영철은 사람 있어도 똑같았을 텐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면에서는 영철도 이제 영자에 대한 점수가 매겨지고 있는 거예요. 영자와 1대1 데이트를 했으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만약 이전에 했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영철은 영자를 기대했죠. 근데 이 데이트에서 상황을 보니, 아, 영자보단 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자를 소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사람이 없어서 어색하고 조용하니까 내가 조용한 게더 눈에 띄고, 그러긴 했겠지 그래서 그 웃음 얘기 하고, 되게 잘 웃어주는 게 매력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자를 어떻게든 대화, 끌어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웃음이 잘안 나네. 굳이 저렇게까지 말안 해도 되는데. 어 그냥 근데 영자는 지금까지 굳이 내가 노력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거나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을 들이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띄우고 싶으면 띄우고 아니면 안 해도 돼. 이게 어 보통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분위기를 띄워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생존해 온단 말이지. 근데 뭐 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굳이 다른 사람들이 분위기를 띄우면 되니까 내가 띄우지 않고 싶을 때안 띄워도 돼. 그러니까 개그 욕심은 있는데 개그 감각이 안 살아나는 이유가 누군가에게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일종의 생존 수단이야. 근데 외모가 훌륭한 사람에게는 일종의 취미생활이지. 그러니까 내가 재밌고 남들한테 웃긴 난 내가 웃긴 사람이랑 인정은 받고 싶은데 그게 어떤 어떤 생존 기술로서 다듬어지진 않는 거지. 음. 어, 음,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우아한 느낌으로 가보는 중이라고 뭔가 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나 그냥 우아해 보이고 싶어서라고 둘러대는데 영자는 지금 너무 투명하게 드러나버리고 있지. 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불편하거나 다른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숨기는 훈련이 안돼 있는 거야. 감정을 숨길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이상형을 물어보는데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처음에 상철이 이상형 물어봤을 때 그때 뭐다 같이 있는 자리긴 했지만 키큰 사람 잘생긴 사람 얘기했지 그때 물론 외모를 물어보긴 했었어 근데 광수가 이상형 물어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 보조개 있는 사람이라 고 그러지 않았어요 가진 보조개를 얘기했거든 근데 여기에서 물어봤을 때는 생각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말했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기회비용인 광수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아, 그러니까 퍼즐은 정말 약한 근거들로 방향성은 광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광수라고 말하기에는 나도 확신은 없는 거지. 그래서 생각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 생각 없이 데이트에서 말했던 게 비교가 되는 게 아닌가. 광수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말을 안 하는 상태.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해. <laughs> 어색. 어. 그러니까 순자 석소. 아니 굳이 데이트 와서 뭐 어색하다. 좋은 데이트 굳이 와. 그리고 오지 말지. 어 나랑 우리 영철 오빠한테 나 매력이나 어필하게. 응? 순자 입장에서. 어, 영철 눈치도 좀 보면서, 지금, 아우, 리 멋있는 영철 오빠. 약간 제 채널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홍보를 했다가 좌절했을 때 느낌이지. 야, 심리대학 들어가 봐. 재밌어. 그보 뭐, 아이, 이런 아저씨 채널 뭐, 뭐, 한 시간? 뭐 이거 미쳤다고 봐냐?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느낌이 지금 순자씨가 느끼는 느낌이겠지. 그렇게 이제 순자가, 아, 뭐, 멋진 영철 오빠를 몰라주고 왜 저렇게 말해? 그렇게 이제, 이번에도 이제 영자씨에게 대화를 좀 시켜야 되니까, 어, 이제 영자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요. 여자 나이 치고 늦은 건 아니잖아요.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네요. 영자 입장에서는 결혼 얘기는 다른 이야기로 막 신나고 텐션 올랐을 때 그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군대 얘기 그리고 그래 자네 집에 뭐 양치는 잘 살아계시고 어, 어떤 일하시나 뭐 하면서 뭐 <laughs> 우리 아이는 무슨 파몇 대손인데 뭐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단 말이야. 지금 뭐 결혼 이야기를 무슨 결혼 얘기야 그냥 가볍고 재밌는 얘기나 좀 하지 이게 영자 생각이라고. 음. 그 그냥 뭐 드립이나 좀 치면서 음 그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결혼 이야기로 또 들어가 버리니까 근데 영철 입장에서는 저게 일종의 소어법 질문이긴 하겠지 군대 얘기는 영자님이 끊은 게 아니고 몇 년도에 갔냐가 영자님이 끊은 거고 그거의 이야기의 시작은 영철님이 운전병이었던 시절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운전병 얘기가 나왔던 거는 순자가 대형 면허가 있는 것부터 출발을 했죠.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운전 얘기 나오면서부터 한 거고 근데 이제 영자는 항상 결혼할 만한 사람을 만났었고 어 그래서 가정에 대한 게 있었구나 결혼의 큰 의미는 이세 근데 결혼의 큰 의미가 이 세라는 말에 영자심으로 영자 머릿속에 결혼에 대해서 그 광수랑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본인은 그린 생활에 결혼이 있냐 근데 그말 직전에 했던 두 사람의 대화의 맥락을 보면 어? 진지한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지한 얘기도 안 했어. 진지한 얘기가 뭔지도 모르겠대. 그렇게 했다가 결혼 얘기가 그냥 나온 거야. 음. 그러니까 친구같이 지냈는데 어, 둘이 살아도 저도 똑같아요. 진지한 얘기도 안 하다가 그냥 저 정도로 나왔다가 똑같기까지 했어. 근데 지금 여기서는 계속 진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지금 뭐 계속 재미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야. 어. 그렇다고 진지하면 이성을 만날 수 없냐. 그건 아니지. 그냥 안 맞는 거지. 지금 영철의 진지함은 지금 먹히고 있잖아. 순자에게 먹히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순자한테 먹혔잖아. 어, 하나보단둘 이러면서 둘이서 또 맞았단 말이지. 만약 이세 생각이 없다면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음. 뭐 굳이 뭐 사회적 약속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연인 관계로만 살아도 되잖아. 영자는 아. 그러니까 이제 영자는 뭐이 사람을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고, 결혼을 하면 거기에서 둘이서 아이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이제 영자의 순서죠. 그러니까 지금 영철은 일단 뭐 아이를 낳을 거면 결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거고.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영자 나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거는 그 영자 광수 데이트 할 때도 조금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전 아이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저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가정에 대해서 생각이 큰 거야. 전 아이 때는 아이 무슨 결혼이야. 혹은 뭐 아이 무슨 애야. 오히려 애 생각이 없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뭐 아이가 낳고 싶어서 결혼한다? 그건 아니고, 좋아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싶다. 음. 근데 이제, 영철은 저도 그러는데, 아니지. 영자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달라. 왜냐면, 아이가 없더라도 일단 좋으면 결혼하는 거고,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영자 생각인 거지. 그래서 굳이 결혼은 안 하겠다고 해서 아이가, 아이가 없다면, 근데 뭐, 영철은 조율은 해볼 수 있는 거다. 라고 하는데, 벌써 이제 영자 입장에서는 너무 똑같았고, 광수가 너무 좋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수와의 데이트가 좋았다는 거야. 광수와의 데이트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이게 깊어지면, 광수가 충분히 지금 영자 일상으로 들어올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그래서 포인트는 내가 아이를 좋아한다라고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영자한테는 뭐 여러 이래저래 찍혔어. 그래서 영자는 그 불편함을 다 드러내고 있죠. 수동 공격도 드러나고 그러면서 이제 산책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대화해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한 명, 영자님. 시간이 늦어져서 너무 마음에 걸린다. 왜냐면 이제 원래 어제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못했죠. 어제 얘기를 하고 싶었었는데, 랜덤 데이트가 되면서 못했지. 그래서, 어, 영자씨가 저도 뭐, 속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투명한 사람이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속내가 다 드러나는 사람이고, 그걸 숨기는 데 있어서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 그걸 숨길 필요가 굳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뭐, 투명하고 솔직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어, 어제 얘기를 못했고, 너무 매력적인 분이고, 음. 그러면서 이제 상투적인 말인 것 같아서, 지금 영철이 너무 매력적인 분이고, 이거에서는, 아, 영자랑은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알아볼 만큼 알아봤고, 실망 뿜뿜. 그래서, 영자가 처음에 피지컬이나 이런 부분에서 1위였고, 데이트를 못해서 언제든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후보자였는데, 아, 막상 데이트를 해보니까 아니었다. 이 전까지는 경기를 뛰지 않아서 2위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경기를 뛰어보니까 얘네가 패배해서 실력으로도 2위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철은 지금 여기에서 매력적인 분이고 이렇게 하는 말을 입을 열었다는 거는 실은 상대에 대한 거절을 이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항상 1픽은 순자님이었어요. 그런 말에 영자씨가 오, 그러면서 그러면 저도 완전 괜찮아요. 이게 어, 나는 저 말을 고지고때로 해석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석 여지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맥락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영자가 만약 영철이 나를 일순위가 내가 아니고 순자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여기에서 방청객이 었다 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홀가분 하는거 아닐까 오히려 좋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맥락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저게 안 괜찮아서 괜찮은 척 하는 거다 라는 해석도 나도 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기회 비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이고 있고, 아 내가 선택 잘못한 것같은데 아, 굳이 내가 이걸 왜 왔지? 그랬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오히려 나도 완전 괜찮아요라고 한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 응. 근데 이거는 응. 나는 자존심보다는 후련함일 거라고 봤어. 어, 완전 땡큐라고. 심포도 응. 만들기라기에는 이때까지 마음이 너무 불편해 보였잖아. 응. 땡큐 완전 땡큐는 실은 영철이 한 말이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왜 달라요? 섭섭하네. 이세를 낳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저랑은 완전히 다르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으니까 좀더 그쪽이 맞겠다. 이런 걸 보면은 아 내가 여기에 굳이 나를 왜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대한 공격이 나를 이순이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왜 오늘 굳이 나랑 데이트 하자고 해 가지고 지금 내가 어 다른 더 재밌는 데이트도 있는데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를 이순이라고 감히 허 그게 아니라 아왜 나한테 데이트 하자고 해 가지고 아나 광수한테 그냥 가도 됐는데. 어? 아니면 뭐뭐 뭐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상처도 있겠지. 그쪽에 수동 공격이 아닌가 싶어. 지금 영철은 영자와 데이트를 하면서 영자의 어떤 차가운 모습, 저렇게 수동공격 혹은 저렇게 분위기에서 남을 눈치 보게 하는 저런 태도를 보고 영철은 영자에게 실망했어. 영자가 먼저 실망을 어떤 포인트에서 했을지 모르겠지만 영철도 실망했어. 그 티를 안낼 뿐이지. 그래서 영자는 속어가 됐죠. 영철 머릿속에서 자기 표현대로 지웠지. 그래서 순자 1순위란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는 거야. 아침에 영자한테 데이트 해봅시다 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영자가 1순위 가능성이 있었어. 왜냐면 시합을 안 뛰었기 때문에 시합에서 이기면 1순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승점으로 하잖아요. 1, 2, 위를 근데 지금 2등인 애가 경기를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승점이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 진 거지. 응. 그러니까 영철은 얘가 이기기만 하면 똑같은 경기 수만 되면 영자가 1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영자한테 데이트를 해 보자고 한 거지. 근데 막상 데이트 나와서 보이는 영자 모습 보이니까 어때? 아, 안 되겠다. 아,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순자가 1순위라는 거를 확실하게 영자한테 말하면서 영자랑 끝낸 거야. 그래서 영철은 사실 편하게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뭐 그냥 친구로서 보겠다. 너에게 뭔가 더잘 보이려고 하진 않겠다라는 거죠. 둘이서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그 영철이랑 막상 만나가지고 차에 있고 여러 가지 그 세대 차이를 느꼈던 게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어, 그 세대 차이를 느꼈던 게 선택에 대한 후회였고, 그래서 노는 거 아니야 상담한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그렇게 되고 일픽이 순자님인 걸 아침 산책 때 알려줬으면 영철 제외하고 다른 분 선택했을 텐데 아쉽다. 이이 이 정도 인터뷰는 했었네. 그러니까 지금 아침 산책 때 알려줬으면 응? 선택했을 텐데 아쉽다. 결국 기회 비용에 대한 얘기잖아. 영철과 아침 산책 때 데이트 하자고 해서 했는데, 네가 하자고 해서 했는데, 1순위인 거 그때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어, 같이 간 나랑 같았던 광수와 데이트 재밌었는데. 그렇게 영자씨는 선택에 대한 후회, 그리고 영철이 순자 1순위라고 말하면서, 선택에 대한 후회로 인해서 홀가분으로 오히려 땡큐. 근데 마음 한 구석에서는 원망스럽지. 그럴 거면 진작 말을 해주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그리고 이제 순자랑 음, 산책을 나가죠 순자랑 이건 되게 근본적인 질문인데 오늘 왜 오늘 저를 선택했는지 너무 궁금해요 순자가 깡패 좀 대줘 봐야 이제 아나 응? 순자가 지금 응? 그러니까 이제 이성적 호감으로 끌려서 그러니까 영천은 그냥 단지 내가 덩치가 크다고 나이가 들면 사람이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노련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자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보통 어, 의심이 많아지고 잘 삐집니다 이거는 뭐 90%예요. 90%. 90%. 어, 100%까지는 아니고. 나이가 들면 잘 삐지고 의심이 많아져요. 왜냐면 보이는 게 많거든. 들어오는 정보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안 삐진 척 하는 노련함이 생기는 거지. 어, 그리고 의심을 안 하는 척 내가 그냥 눈 모르는 척 눈치를 쓰는 것뿐이지. 나이가 들면 더잘 삐지고 의심이 더 많아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잘못하는 거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 기대감이 높아진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더 많이 보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애가 된다는 거랑은 조금 다르고 그건 호르몬 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철은 근데 더큰 덩치가 있으면 단지 덩치 때문만에 나 좋아하는 거면은 그거는 마음이 깊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야 적당해 나 이런 거 좋아 안기면 좋은 난 영철 씨한테 안기고 싶은 마음뿐이에그 정도까지 말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의미로 전달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다 다르진 않아. 들어오는 정보가 많은데 거기서 부정적인 신호도 많이 읽히겠지. 그래서 더 쉽게 반응하게 되겠지. 그리고 예전에는 몰라도 아는 척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의심을 하고 있지. 어렸을 때는 의심하는 걸 겉으로 드러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의심을 드러내지 않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이가 좀 있는 분을 대할 때는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 다 온화하고 좋은 면만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의 속으로는 어떤 의심과 삐짐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생각하고 봐야 돼. 그래서 배신시, 나이 차이도 안 느껴지고, 그래서 나의 미래 배우자상에 부합한다. 그러면서 이제서야 이제 두분 중엔, 두분 중엔 순자님이 더 좋아요. 영철 머릿속에 세분 중에가 있었을지는 우리도, 순자도, 패널들도 알지 못했다. 이때는 몰랐다. 우리가 현숙을 너무 빨리 배제했죠. 알고 보니 현숙이 아직 있었어. 두분 중엔 순자님이 더 좋아요에, 아, 그렇구나. 저말 자체는 솔직한 거야. 어. 근데 알고 보니 세분 중이었다. 이때 영철이 약간 좀 취했었어. 약간 발음이 꼬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했는데 뭐요? 그래서 나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이걸 순재님한테 늦게 말해준 게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혼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순자는 결승행, 승, 그러니까 우승은 아니고요. 결승행, 결승으로. 내가 이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했네. 나도 싫은 그래요. 그럼 나더 이상 대화해볼 사람 없어요. 나라고요? 아, 나 맞아. 나도 그래요. 기분 좋았는데 더 확실해라. 그러니까 순자는 확실한 대답인데 표현을 안 했다고 느끼는 거야. 아니에요 순자님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남자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리자라고 서로 추구하는 가족상도 똑같고 음, 그래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잘못 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일대일 대화 모두 끝나고 뭐 한잔 할까요? 근데 음, 사실 편하지는 않다 어, 영자는 저게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편하게 아까보다는 편하게 말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게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를 앞에서부터 쭉 맥락으로 연결해 보면은 저게 결국 기회비용과의 비교일 수 있겠지 조금 어려웠던 것 같다 광수 생각이 나는 거지 그것도 결국은 그렇게 될수 있겠지만 이 맥락이 맞다면 광수와의 데이트가 좋아서겠지 데이트가 편하고 좋았고 또래랑 어울리는 것 같고 지금 영철과의 데이트는 불편하고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음. 그래서 텐션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머릿속에 계속 광수와의 데이트 생각이 있으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지 그래서 나와 있을 때 본인은 색이 나오지 않는 모습에 자연스럽게 아니다라고 정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도 나보다 저 사람을 있을 때더잘 어울린다라고 해 이렇게 하면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제가 느끼기에도 나보다 저 사람이랑 더잘 어울린다. 그저 사람이 누구야 대체? 지금 상 상철일까? 나보다 저 사람이랑 더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했어. 본인과 있을 때 본인의 색이잘안나오지 않는 모습에가 지금 그 말이 나는 광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래서. 영철도 아 영자는 지금 광수랑 있을 때더 좋네 얘는 그렇게 지금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 그래서 나는 그 이게 퍼즐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 내 머릿속엔 응 나도 확신은 안 못해 어, 여러분들 이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서로 하나씩 맞춰가고 뭐 잘못된 가설 기각하고 이러면서 보는 거지 음 응. 자연스럽게 아니다고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저게 그냥 단순히 내가 영자가 텐션이 안 나왔다 라고 한거 아니야 지금 영철의 원래 워딩은 저 사람이랑 있을 때 텐션이 나온다였지 영철과의 대화가 즐겁지 않았다 그래 저 사람과 더잘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정리했다고 했어 그래서 현숙님을 알아보자 <laughs> 순자에게 직진 안 했죠? 현숙님을 알아보자 두명 중에서 순자였다고 그랬죠 제가 뭐 언제 순자라고 했나요? 영철은 한 번도 거짓된 말을 한 적이 없다 어. 영철씨 얘기가 끝이 났네요 아참 응, 재밌었다. 라이브 다시보기 멤버십이 되시면 더 풍부한 분석과 리뷰들을 풀버전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심리대화 학교 멤버십이 되시면 주말 특별 라이브를 통해 소규모 그룹 카운셀링과 심리대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